예,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셔빌의 이발사 저거죠. 자, 셔빌의 이발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그리고 유명한 스페인의 셔빌과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면 그거는 순수하게 우연히 그렇습니다. 작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에는 셔빌이란 말이 없대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스페인의 셔빌을 배경으로 하는 이발사, 셔빌의 이발사라고 하는 오페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자, 내용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마을, 셔빌이라고 하는 신비한 마을에서 모든 남성 거주자들은 가발을 씁니다. 언제 쓰느냐니까 그들이 쓰고 싶을 때. 딱 그런 날에만 가발을 써요. 그리고 또 어떤 두 명의 거주자도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같지는 않다. 항상 다른 것과 항상 같지는 않은 것은 다릅니다. 논리학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항상 같다.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 no like잖아. no like all. no all. no plus all. 이것하고 never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라고 표현해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니까 같기도 하지만은 같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말이 not, no, all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비슷한 게 있죠. 어떤 게 있나요? not necessarily. necessarily 하면은 항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진 않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Not entirely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entirely.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전부 안 그렇다라고. 전부 안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not all 하면 none이 되겠죠. 그러니까 no plus all과 none하고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 완전 부정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부분적 부정, 부분 부정이고 이건 완전 부정이에요. 완전 부정. 그래서 not necessarily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뭐 never가 되겠죠. never. not entirely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반대로 entirely not 하면은 entirely not 이렇게 되면은 전부 부정이 됩니다. 전부 부정, 완전 부정 되는 거죠. 부분 부정과 완전 부정 사이는 좀 다르다는 거. 지금 같은 경우도 no가 나오고 all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날짜에 그 거주자들이 두 명의 거주자가 완전히 같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두 명의 거주자가 있다고 주어졌을 때 적어도 하루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발을 쓰고 다른 한 명은 가발을 쓰지 않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그런 날이 하루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부분 부정의 의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XY가 있고 있을 때 Y가 X의 팔로우라고 불려진다. 어떤 경우냐니까 if 만약에 Y가 X가 가발을 쓰는 모든 날에 대해서 가발을 쓴다면, 이번엔 all이에요, all day.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X는 Y가 가발을 쓰지 않을 때도 가발을 쓰는 날이 있단 말이겠죠. 그래,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XYZ가 있을 때, Z가 XY의 팔로우라고 불려진다. 어떤 경우냐니까, Z가 X가 Y가 가발을 쓰는 모든 날에 대해서 가발을 쓰는 경우, 이걸 완전 긍정이라고 그래요. 완전 긍정, 긍정. 발음이 좀 그러네요. 완전 긍정. All, entire, necessarily. 그죠? 그리고, 스펠링이 S가 하나 빠졌네, 보니까. 그리고 또뭐 있나요? Totally. 이런 것들이 totally 완전 긍정입니다. 그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섯 명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프레도, 베르나르도, 베니토, 로베르토, 라마노.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베르나르도와 베니토는 그들의 가발을 쓰는 습관이 정반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on any given day, 그 어떤 날이라도 그들 중에 한 명이 가발을 쓰면 다른 한 명은 절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로베르토와 라마노도 그들처럼 반대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라마노는 이러한 날짜에만 위로를 씁니다. 날에만 이러한 날인데, 꼭 이러한 날이 어떤 날이냐니까 알프레도와 베니토가 둘다 가발을 쓰는 날. 그러니까 라마노는 알프레도와 베니토의 팔로우란 말이겠죠. 그리고 셔빌에는 한 명의 이발사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죠. 베르나르도는 알프레도와 바버의 팔로우이고, 그리고 모든 남성 구조자 X에 대해서, 만약에 베르나르도가 알프레도와 X의 팔로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버는 X만의 팔로우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프레도가 보니까 까만색 가발, 베르나르도는 흰색 가발만 쓰고, 베니토는 회색이죠. 회색만 쓰고, 로베르토는 빨간색, 라마노는 브라운 갈색 가발만 씁니다. 어느 이스트모니의 바버, 그죠? 바버. 바버가 주어죠. 이 문장의 주어. 바버가 was seen wearing a wig. 가발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색깔의 가발을 쓰고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보니까 was seen wearing 돼 있습니다. 앞에가 과거고 수동이고 다음에 진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동사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법완진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법 조동사 will, shall, can, may 같은 거죠. will, shall, 뭐 can, may 같은 거고, 다음에 완료조동사는 어떤 거죠? have yet. 그리고 진행조동사는 being. 수동조동사는 been. 그런데 여 보니까 was seen wearing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보니까 시제는 과거고, 제일 먼저 시제가 오죠. 제일 앞에 시제. 다음에 법 완료 진행 수동. 그래서 과거 왔습니다. 다음에 수동이 왔죠. 더하기 비동사 en 수동. 그런데 보니까 뒤에 또뭐뭐뭐 ing가 동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동이 진행보다 먼저 있는 모양으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동 조동사가 진행 조동사보다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진행이 항상 수동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been 다음에 오늘 웨어링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건 절이에요, 절. 부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조동사만 있는 거예요. ing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